미국이 빚컷을 단행했대. 미국도 경제가 많이 어렵긴 한가 보네. 근데 빚컷이 뭐야? 뭔가를 많이 깎는 것 같긴 한데. 맞아.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크게 내리는 걸 의미해. 0.5면 적은 거 아냐? 아니지. 보통 0.25%포인트씩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의 두 배를 한 번에 내리는 거니까 높은 수치에 해당하지. 그렇구나.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쉽게 설명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적어지는 건데, 그러면 대출이자도 낮아지게 되니 기업들이 대출도 좀 더 수월하게 받고 사람들이 집을 산다거나 큰 돈을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하게 되겠지. 아하. 그럼 기업이 살아나게 되면 주식도 좀 오르려나? 아무래도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니 주식도 오를 수 있겠지. 우리나라도 어서 빚컷 진행하면 좋겠다. 근데 빚컷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나? 자이언트 컷이라고 1%포인트 내리는 경우도 있고 베이비 컷이라고 0.25%포인트 내리는 경우도 있어.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. 금리를 낮추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종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거품이 끼게 되고 그러다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. 엄청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구나. 그치.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거야.